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달리는 길 중에 2014 수능 출제 전망, 이건 6월 평가원을 토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름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공개 자료실에서 이 제목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원고를 이제 집필을 했는데 6월 평가원을 반영해서 집필을 한 것이다. 쌤이 올해 목포 설명회에 갔다 왔어. 거기서 이제 지방 학생들도 만나고 중요한 것은 언급을 했었는데, 자,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A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국어를 5%도 안 했어, 사실은. 수학이 한 50%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영어가 20%, 30% 사이, 과탐도 이제 물리나 화학, 생물이나 화학 있으니까 10% 정도 진행했던 거, 이걸 가지고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로 A형 학생들도 국어를 10% 정도는 진행을 해줘야 될 거다. B형 학생들 국어를 그래도 좀 했죠. 20%, 수학이 40% 이 정도 됐을 거야. 영어가 20%. 그 다음에 이제 국사라든가 사회문화 지리 10%. 자, 여름방학 때는 취약 과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국어 예를 들면 무조건 오전에 해야 돼,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전에는 분명히 국어하고 수학만 하는 게 가장 좋아, 공부를. 그리고 취약 과목이 있으면 수학을 좀 줄여. 수학을 좀 줄여서 국어를 A형은 10% 이상 꾸준하게. 3등급 공부는 이거야. 매일매일 해야 될게 국영수인데 월수금에만 한다. 3등급 공부라고. 안 달라져, 그 학생은. 월수금에 수능기출이나 평가원을 풀거든 공부를 해야 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날 총복습을 해줘야 돼. 자, 복습은 4번 하는 거야. 수업 듣자마자.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일주일 내로, 한 달 내로. 그러면 이제 안 까먹고 거의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자, 36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306 평가원에 대해서 언급한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쭉 밑줄 그어 컨디션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 라고 이제 총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2013 수능이나 2014 예비 수능 시험지를 가지고 머리 활성화를 한 다음 필살 집중력이 아주 좋았다면 100점이나 1등급이 당연히 나왔던 그런 시험이야. 자, 그런데 이제 최근 3년의 데이터가 거기 나와 있어. 2010년 6월 평가원 93 1등급 좀 어려웠다라는 느낌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쉬웠던 거야. 왜 그러냐면 0906 82 1등급, 0806, 0706, 0606, 0506, 0406이 다 84, 86 1등급이거든. 6월은 원래 어렵게 나왔었다. 94 1등급. 이렇게 내놓고는 2011 수능에 가서 90점 1등급이라는. 그래서 이제 6월, 9월 수능과의 관계를 보는 거다. 자, 그 딱 1등급 형광사인펜 칠하면서 보세요.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6월 평가원이 98 1등급, 9월 평가원이 98 1등급. 자, 이제 이게 교육청은 그나마 어려웠어. 중간중간에 3월 교육청은 요걸 반영해서 어렵게 냈다고. 4월 교육청도 어려웠어. 10월 교육청도 어려웠거든. 교육청 시험이 차라리 어려웠는데 평가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다음에 2012 수능에 가서 어려워져 버린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뒤통수였다. 자, 6월, 9월, 11월의 관계야. 자, 비난을 많이 받죠, 이 경우에. 평가원에서 지금 난이도 조절을 이렇게 못하는지. 다음, 작년 6월. 요거 그대로 끌어와서 2012년 어려웠었다. 자, 6월이 어려운 게 차라리 나. 공부를 하면 되니까. 9월에 98, 그런데 이제 수능도 98이야.
2013 수능이다. 어쨌거나 최근 3년의 데이터는 6월 대, 9월 대, 11월 본 수능의 관계가 그래서 밑에다, 위에다, 표 위에 빨갛게 밑줄 그어. 세 번의 시험 중 한 번은 어렵다. 세 번 중 한 번은 분명히 어렵다는 거야. 세 번 다시 쉬운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 세 번 다 쉬웠던 적은. 94년 1차 수능 때부터 그리고 평가원이 시작된 2002년도부터 세 번 다 쉬웠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야. 분명하게. 그래서 올해 6월 평가원을 오른쪽에 보면 A형 96.1등급 뭐 이건 A형은 원래 쉽게 내기로 약속한 시험이니까 요거는 그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B형에 걸려있는 학생들 요게 이제 너무 쉬우니까 별표를 쳐놔. B형 학생들은 평가원의 약속대로 한다면 이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전망 6월이 쉬웠으니 9월이나 11월 수능 중 한 번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수학을 잘 보고 싶은 학생들이 아주 많을 터인데 수학을 잘 보는 방법은 수학을 올화수목 금금금 공부를 하고 1교시를 잘 보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의 말에 의거하면 국어를 딱 망치잖아. 그러면 이제 수능 전체를 망치는 거야 바로. 국어 망치면 수학은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를 36쪽, 37쪽, 38쪽 자 37쪽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되 중간쯤에 자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6월, 9월 평가원과 11월 수능 그리고 자 6월, 9월 평가원과 11월 수능 이렇게 세 번 시험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자료라는 것을 알아두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999년도의 일이야. 1998년이 아주 쉬웠어 수능이. 자 그러니까 이 수능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문제지들이 다 쉬웠고 모든 사설 모의고사가 다 쉬웠어. 그런데 2000년 수능에 가서 약간 어려워진 정도인데 너무너무 어렵게 나온 거야. 단 10명만이 120점 만점에 도달했던. 근데 이제 이때 평가원이 없었던 시절 이야기다. 이렇게 쉽게 나오면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적절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2001년도는 아주 쉬웠고 또 너무 쉽다고 달리니까 이게 5,580명 만점자라서 그리고 2002년도는 또 아주 어려웠었다. 단 한 명도 만점자가 안 나온 수능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어렵게 나올 때를 좀 대비를 한다 생각을 할 것. 자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8쪽에 A형, B형 난이도 학생들의 실력에 따른 진실은 39쪽에 표를 가봐. 39쪽에 표가 있어. 자 A형, B형 똑같은 15문제에 대해서 A형이 잘할까 B형이 잘할까 상식적으로는 B형이 훨씬 잘할 것 같지만 5%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를 비교했더니 2014 예비 수능은 당연히 B형이 3대 0으로 앞섰다. 그런데 3월 교육청에 이르러서 재학생들만 조사해도 2대 2 5% 이상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것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1304 학평 2대 1로 A형이 역전을 시켜놨다.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나머지 문제는 다 5% 미만인데 A형 23번 문제가 B형 25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그런데 A형 학생들은 정답률이 87%, B형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가 80%야. 그래서 7%포인트가 오히려 A형이 더 잘 본 경우고 어렵다는 문법 보세요. 문법. 문법도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14번 A형 14번 64% 정답률 B형 학생들 14번 65% 정답률.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A형이 문법을 더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음 15번도 A형은 76% 정답률, B형은 79% 정답률. 요거는 이제 3% 정도. 5% 이상 차이 난 걸 조사했을 때 A형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잘 풀어냈다. 이 시험을.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 2002, 2003, 2004 수능이 최고 난이도의 수능들인데 B형은 이제 여기까지 대비를 해줘야 돼.
만점자가 0명, 전국에 단 한 명, 전국에 한 명도 없다가 17번 복수정답 파동 때문에 7명으로 늘었던 이 시험은 120점 만점에 똑같은 시험을 보고 A형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1등급 컷이 104점 정도야. 인문계 학생들이 시험 보는 B형은 1등급 컷이 100점 정도였다. 그러니까 자연계 쪽에서 점수가 더 높아. 그런데 이제 예체능 학생들도 있어. 그때는 예체능은 예체능끼리 87점 정도가 1등급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예체능 학생들이 이쪽 A형으로 포섭이 되니까 더러 자연계 학생들 중에는 얘네들이 밑바탕을 깔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당시는 인문계도 공통과학을 했고 자연계도 공통사회를 했던 시절이고 국영수를 다 봤는데 최근에 예체능은 대부분 수학을 안 한다. 이게 큰 차이야. 수학을 안 해. 그러면 예체능 학생들이 수학을 안 하는 대신 뭘 신경 쓸것 같아? 국어, 영어, 사회만 신경 쓴다고. 사탐을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자연계 학생들이 예체능이 밑바닥을 깔아줄 거다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야. 이거 잘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예체능 쪽도 국어를 신경을 쓰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연계 학생들처럼 수학을 공부하듯이 제시문에 근거해서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공부가 가장 올바른 공부다라는 거야. 40쪽으로 가. 자, 거기 선생님이 언급한 대로 2002, 2003, 2004 수능을 예로 든다 그래놨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 계열이 모두 같은 시험을 봤다. 120점 만점으로 보고 자연계끼리 등급을 나누었는데 1등급 컷이 104점 안팎. 인문계 학생들끼리 등급을 나눴더니 100점 안팎. 예체능 계열 학생들끼리 나눴더니 87점 정도. 자, 그러면 예체능은 이제 수학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주로 국어, 영어에 신경을 써서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게 당연할 것이고 또 하나, 수능에서는 감과 느낌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이 자연계 학생들보다 좀 높아. 그래서 높고 깊어. 그래서 감과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 과학에 근거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에 더 치중을 하는 공부 성향이 있어. 정확한 근거와 과정을 중시한다고. 그러므로 수능장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그 장점이 평소에는 잘 통용되다가 수능장에는 통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맞다는 거야. 그래서, 자, 형광사인 펜칠에.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수능장이라는 돌발 변수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앞으로. 마무리 필살기를 스스로 만들되. 자, 형광사인 펜칠에.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자,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냐? 분명히 찾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모든 문제마다 찾아낼 수 있어. 사실은. 국어 문제도. 요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했고. 자, 이제 여름방학 때 수능하고 평가원을 여러분들이 잘 풀면 이제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마무리 필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40쪽 마무리 필살기가 왜 필요하냐 자 올해도 여러분들 기억 한번 떠올려봐 저번에 6월 평가원 전에 6월 1일 날 수업이다 정확하게 토요일 날 강남메가에서 선생님이 이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게 우리가 6월 5일 날 평가원 봤지 6월 1일 날 여기서 수업한 게 구운몽하고 미스터 방이었어. 기억나? 전부 다? 그때 있었던 친구들 맞지? 미스터 방하고 구운몽을 여기서 수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주에 가서 평가원 시험을 봤다고. 화요일 반 학생은 전날 했어, 수업을. 화요일 반저 서초동에, 서초구의 학생들은 전날 했어. 그때 가서 어떻게 다 맞았느냐? 그게 아니야. 미스터 방하고 구운몽을 틀려왔다 이거야. 선생님 환장한다 환장해 근데 이게 맞거든 잘 들어 그 40쪽 내용 중요해 적중을 자랑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적중했다 자체가 모든 학생들이 다 맞는다는 게 아니야 명심해라 자
40쪽을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010 수능을 앞둔 2009년 9월 평가원 때의 일이었다. 우연히, 정말로 우연이야. 이때는 EBS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연히 강남대생학원 자연계반에서 하루 전날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현대소설의 모든 것, 이런 강좌가 있었어. 고전시가의 모든 것, 문법의 모든 것, 이런 강좌가 있었는데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를 수업했다고. 선생님이 하루 전날. 그리고 다음날 아주 운 좋게도, 놀랍게도, 나도 놀랐고 학생들도 놀랐어. 우연의 일치야. 9월 평가원에 적중을 했어. 선생님도 기뻤지. 학생들은 더 기뻤겠지. 그런데 당연히 우리 학생들 잔인한 도시 관련 문제는 다 맞은 줄 알았다. 수업을 잘 들었다. 그리고 그반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제법 많은 학생이 네 문제 중 아주 잔인하게도 두 문제 정도만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때. 어제 수업한 내용이라 평가원 시험지를 확인하고 흥분해서 정신줄을 놓았다. 그런 학생도 있었지만, 왜 도대체 전날 수업한 내용인데도 상위권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맞지 못했을까? 이 고민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아무리 적중을 다해줘도 EBS를 달달달달 외워도 틀려온다는 거야, 학생들은. 근데 올해 6월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야. 이 자리에서 강남 메가 스터디에서 구운몽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풀었는데 가서 틀려왔으니까. 미스터 방도, 최만식 소설도. 자, 물론 0909 평가원은 84.1등급. 100분위 100이 92점인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무리 적중해도 틀려오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정말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자.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하자. 그게 나오, 그래서 탄생한 게 마무리 필살기야. 자, 밑에도 마찬가지. 구운몽이나 노량진 메가 스터디에서 문법에, 하루 국어 문법을 수업하면서, 얘들아, 내일 너희들 평가원 보잖아. 그때 6월 4일날 노량진 메가 스터디에서 하루 국어 문법 수업을 했어. 그리고 오늘 분명히 촬영하면서 배운 내용이 내일 시험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수업 듣고 꼭 바로 복습하고 내일 시험 잘 보고 와라. 근데 나왔어요. 문법이니까 당연히. 근데 틀려왔어. 쌤,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날 수업한 내용도 틀려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작품을 적중하든 문법 내용을 적중하든 EBS를 때려 예워서 알고 있든 다못 맞아. 그게 고민이야.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있었어, 이런 사례가. 자, 근거가 많아요. 오영수의 화산떼기. 작년 6월 평가원 3위 인곡. 작년 9월 평가원 연려춘향 수절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다. 진공광사님 또 칠해. 이것이 바로 마무리 필살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중간고사 때 학교 내신에서 나왔던 게 6월 평가원이 적중한 학교들이 있어. 세미 학생들 만나본 결과. 그런데도 가서 틀려와.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 적중을 시켜줘도 우리 학생들이 EBS를 달달달달 공부해도 틀리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어떤 작품, 어떤 글이 나와도, 어떤 문법 문제가 나와도, 어떤 유형과 고난도에, 아무리 고난도의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야. 그것만이 100점으로 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광사인 변칠해.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납득, 수긍하라. 그리고 정말로 답은 제시문에 있구나. 자기 확신을 가져라. 자, 정답이나 작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내는 것만이 고득점을 가능하게 한다. 명심하라. 중요한 사항은 결국 또 틀린다는 거야. 답을 암기하려고 하면, 근거를 못 찾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마무리 필살기의 방법. 그리고 42쪽. 앞에서 감과 느낌이 수능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떨림 현상 때문이야. 그래서 42쪽에 떨림 현상을 극복시켜 주는 것도 마무리 필살기다라는 걸 명심해. 거기 형광사인펜 칠해둔다. 자, 그래서 그 42쪽에 진지하게 읽어. 떨림 현상을 극복시켜라. 그게 마무리 필살기다. 자, 4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2014 학년도 11월 본 수능은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 수능처럼 출제되는데 난이도 조절은 있을 것이다. 자, 명심하라. 평가원 모의 수능의 의미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수험생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2014 수능은 이렇게 내겠다. 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내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수능에 반영된다. 자, 이게 EBS에서 출제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약속이야. 자, 올해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하러 온 학생 중에 작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 수능을 보고 나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와 이러면서 단한 차례도 보지 않았다는 아주 황당한 학생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학생, 너 수능 5일 전에 뭐 했는데? EBS 암기했습니다. 4일 전에 뭐 했어? EBS 외웠습니다.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EBS 달달달달 암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EBS를 공부했다길래, 그러면 EBS 교재에서 이상기체 방정식 정리하고 들어갔지? 예. 이렇게 답변하는 거야. 그런데 틀렸거든. EBS에서 공부를 다 했는데도 틀려온다고. 자, 독서 비문학은 똑같지 않다. 독서 비문학은 완전 달라. EBS 교재 독서 비문학 쪽은 전문가가 가서 새로 써버려. 화제만 유사할 뿐이야, 독서 비문학은. 문학은 못 고쳐요. 그건 저작권이 있고 작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비문학은 실제적인 독서 능력을 키우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끝까지 찾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국은. 독서 비문학 제시문은 EBS와 똑같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2, 3, 4, 5 문단은 매우 달라져 버립니다. 소재, 화제 정도만 일치합니다. 자, 6월, 9월 선택지까지 다 씹어 먹어라. 그래서 밑에 써놨어. 작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된 열려춘향 수절가 21번 선택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야. 그해 수능 2013.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천변풍경 20번 문제의 선택지 그대로 옮겨갔다고. 그게 평가원이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의미야. 평가원 문서특강 책에서 찾아서 확인해봐.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수 있다. 자, 넘기겠습니다. 거기 45쪽 중간에 좀 진하게 네모칸 되어 있는데 그거를 형광사인펜으로 에워 싸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자, 제시문과의 소통훈련이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수업의 일치도가 증가하면서 자기 확신이 증가하면서 시간 단축도 이루어지면서 결국 100점으로 가는 것이다. 다음, 꼭 해주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45쪽에 올해 EBS 교재의 작품들 5권 다 조사했더니 역대 수능 기출과 평가원을 활용해서 집필했다는 것.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제 수능 완성까지 다 나왔으니까 설명한다.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검증된 아주 좋은 작품을 교과서 집필자가 교과서에서 끌어와서, 그리고 이 교과서를 토대로 EBS 교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EBS의 올해 유난히 두드러진 특징, 수능 평가원이 EBS 교재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자, 45쪽 봅니다. 작년 2013 수능을 떠올린다. EBS 교재와 상관없이 무려 20년 전에 출제되었던 94학년도 1차 수능의 김수영의 폭포. 이건 EBS하고 상관없었다. 2013 수능 33번 3점짜리와 94 1차 수능 20번은 문제도 유사하다고. 9년 전에 출제되었던 0409 평가원의 송강정철 성산별곡이 EBS하고 상관없이 또 나온 겁니다. 실록예찬도 마찬가지야. EBS하고 상관없었다. 자, EBS 교재 밖에서 출제된 작품. 그러나 수능과 평가원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작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작년 6월부터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부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2014 EBS 교재 작품을 살펴보면 상당수 작품들이 역대 수능 평가원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EBS 교재를 무조건 공부하기 이전에 국어 공부의 기준을 세워주는 수능 기출과 평가원을 꼭 공부하라. 자, 46쪽에는 EBS 교재 목록만 단순하게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자, 수능 특강 교재에 고전 시가가 13편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에 고전 시가가 13편이 있다. 조언의 지당에 빗뿌리고 수특 A 306쪽. 어떻게 보는지 잘 봐.
그런데 이제 요게 99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야. 이번 홍랑에 몇 번을 가래 꺾어 보내노라. 수특 B에 238쪽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 저기 조교쌤한테 가서 자료 달라고 그래. 가서 가져와. 요 자료 가져와. 이 자료. 저번보다 30분 앞당겨서 지금 이런 혼선이 일어난 것 같아. 수업 시간을 30분 앞당겼더니. 자, 요 목록은 버리지 말고 평가원 분석 특강이나 기출 분석 특강 책 속에다 꽂아두고 가서 실제로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꼭 만들어 준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시조 윤선도의 견회요라고 돼 있죠. 견회요 수능 특강 B형 314쪽이야. 거기에 1106 평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평가원 분석 특강 책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 서 있어 거기 부동아. 1106 평가원을 펴서 가서 확인해 봐. 평가원 분석 특강 책으로. 들어가. 뒤로 가서 서 있어. 그냥 평가원 분석 특강 책. 자, 페이지를 적어놔. 평가원 분석 특강 책으로 299쪽이야. 299쪽. 299쪽.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좋아, 여러분들. 여기 견해요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06 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 6월에 본 평가원이야. 즉, 293쪽 평가원 분석 특강 책 앞으로 가면 20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문제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디선가는 1206 평가원하고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2012 대비 6월 평가원이야. 그래서 1106 평가원이라고 명명한다. 자, 그래서 쭉 넘겨보면 선생님이 이제 EBSE 목록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을 다 가지고 수업을 해줬었는데 올해 유난히 두드러진 특징이라서 그래. 46쪽에 그래서 고전시가 13편 중에 무려 10편이 역대 수능 평가원에 나온 작품이야. 현대시는 14편 중에 4편 정도가 된다. 고전소설은 10편 중에 3편. 자, 근데 이제 요거는 6월 평가원 이후에 집필했기 때문에 올해 6월 평가원에 반영된 것은 동그라미를 쳐. 자, 거기 고전시가의 9번 작품, 속미인곡을 봅니다. 속 미인곡은요, 수능 특강 A형 236쪽에 있는 작품인데, 0306 평가원에 나왔고, 2006 수능에도 나왔고, 그리고 올해 1306 평가원이다. 2014 대비 A형, B형 공통 보기 활용 문제로 출제된 것이다. 다음, 현대시의 12번 동그라미 쳐. 하종호의 동승은 수특 B형 243쪽인데, 1306 B형에 출제되었다. 다음 현대소설에 가서 9번 동그라미를 쳐. 최만식의 미스터방이 수특 A 313쪽인데 1306 A형에 출제되었다. 자, 그리고 미안하지만 수필은 그냥 X해라.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수필은 역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EBS하고 연계된 적이 없어, 사실은. 수능, 수필은. 너무너무 방대해, 수필은. 그래서 EBS하고 상관없이 공부해도 좋다. 극문학하고 좀 달라. 수필은 그래. 수필은 무궁무진하거든. 그냥 이양아의 나무, 이양아의 실록회찬 이런 건 EBS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수필은 조심스럽게 넘기겠다. 다만 이제 선생님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요. 그러면 문제라도 풀어봐. EBS 교재에서 수필은 넘어가. 극문학 정도는 이제 9월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수특이었고, 47쪽에 인터넷 수능 문학. 고전 시간은 32번 작품을 동그라미를 쳐둔다. 시집살이 노래가 인터넷 수능 A형 99쪽, 인터넷 수능 B형 문학 110쪽인데, 0209 평가원에 나왔던 거야. 그리고 올해 1306 AB 공통 출제인데, 단 9월과 수능의 고전 시가가 공통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그거는.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도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매 시험마다 달라질 거야. 따라서 A, B 공통만 봐서는 안 돼. 내가 6월 평가원 전에는 공통을 보아라라고 얘기했지만 6월 평가원하고 2014 예비 수능을 비교해 본 결과 변하고 있어. 공통 부분도. 과학 지시문에서 예술 지시문으로 변했듯이 그다음에 극문학이 수필로 달라졌듯이 고전시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아줄 것. 자, 여기 32편이나 돼요. 인터넷 수능 문학에는 고전시가가 15편이나 역대 수능 평가원에 나온 겁니다. 다음 현대시는 12번 김소월의 접동새 1306A형 출제. 자, 48쪽에 백석의 8원 26번 작품이야. 서행시초 3에서 1306B형 출제. 그래서 현대시가 39편이 있는데 무려 16편이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활용한 거야. 39편 중에 16편이나 된다. 고전소설 1번 동그라미 쳐. 자, 구운몽도 333클럽에 가입했다. 자, 333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충곡, 면항전가, 사비인곡처럼 세 번씩 나오는 작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운몽도 이제 연려춘향 소절가처럼 세 번 출제되게 되었다. 심청전, 흥부전은 네 번, 사시남전기도 이미 네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소설을 봐봐. 21편이나 있어. 그런데 21편 중에 13편이 역대 수능평가원에 나온 작품이야. 21분의 13이야. 다음 현대소설 14번 작품 염상섭의 만세전이다. 요거는 2005년 9월 평가원에 나왔었는데 1306B형에 출제가 된 셈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역시 그 수필 극문학에서 수필은 X를 해도 좋다. 수필은 X를 해도 좋다. 시간이 있을 때 문제는 뭐 풀어보는 건 괜찮은데 다음 이제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그 50쪽에 있는 고득점 270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6월 평가원 직전에 출간되었는데 1306 평가원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고전시가 8편이 있네. 전과정은 뭐 또 나왔지만 8편 중에 5편이 역대 수능평가원에 나온 경우고 B형 학생들은 그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을 별표쳐놔. 8분의 5야. 고전소설 10편 중에 4편. 자, 그런데 그 10번 작품이 조웅전인데 조웅전은 0806평가원에서 먼저 나왔고 그 1306B형에 출제된 거는 요거 나오기 이전으로 봐야 돼. 그래서 EBS가 반영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가원 끝나고 이제 270제가 나온 셈이니까 평가원에서 반영됐다. 현대소설 10편이 있는데 무려 6편이 역대 수능 평가원이야. 10편 중에 6편이. 자, 수필은 X하고 단 서포만필 이런 작품들은 뭐 보기로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미인곡, 속비인곡, 관동별곡 때 활용될 수는 있다. 극문학까지. 그리고 뒷장가. 그 다음에 수능완성까지도 빨리 나와버렸습니다. 수능완성까지도.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다소 반영이 좀 안 됐다라는 거야. 수능완성은 고전시가가 9편인데 6편이나 역대 수능평가원에 나온 거고 특히 그 가사 5번 안조원의 만원사 이런 작품들은 좀 골치 아프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9편 중에 6편이야. 자, 오른쪽에 고전소설 가봐. 옥노몽, 심청전, 유충렬전, 토끼전, 창선가미록, 자, 채척전이 또 있죠. 10편 중에 5편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고전시가 전체 62편 중에 32편 정도가 역대 수능평가원에 나온 거야. 36편이다. 62편 중에 36편.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51편 중에 26편 이 정도가 역대 수능평가원에 나온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수능평가원이고 여기다가 교육청, 역대 교육청 문제 그리고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 그러면 그 나왔던 작품이 거의 90% 이상 기출문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이제
52쪽 위에다 써놓은 거야. 교육청 문제까지. 그래서 응용 문제 풀어야 할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52페이지 결론을 내려놨어. 세 번째. 1306 평가원 문제와 기존 수능 평가원 문제와의 연계성. 형광사인 벤치래. EBS 연계율이 70%, 75%라고 하잖아. 독서비 문학은 사실 연계된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역대 수능 평가원 연계율은 100%이다. 형광사인펜 딱 칠해놔. 100% 맞아. 이건 다 찾아줄 수 있어. 자, 세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쉽게만 공부하지 말아야 어려운 것도 대비해 둬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두 번째 얘기는 EBS 교재가 역대 수능 평가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6월 평가원도 거기에서 나온다를 찾아준 거고. 그래서 세 번째 내용. EBS 연계율이 75%, 76%, 70% 좋아.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풀어야 할 것. 특히 올해 EBS 교재가 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요. 문법 정도 빼고는 다 쉬워. 수능 평가원 연계율은 100%라는 것을. 자, 그래서 52페이지 선생님이 굉장히 흥분해서 쓴 글이야. 52페이지 봐. 기억하라. EBS 반영 비율이 70%가 넘었던 2011, 2012 수능장에서 수험생들 대부분은 2년 연속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난이도에 비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요거 뒤통수 1, 뒤통수 2야. 수능이 끝나고 EBS만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으나 결국 재수하러 온 학생들은 1교시를 망쳤더니 2교시부터 연쇄부도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수학을 포함하여 수능 전체를 잘 보고 싶은 후배들은 무조건 국어를 잘 봐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다. 수학 영어를 잘 보고 싶은 학생들은 1교시 국어를 잘 봐야 한다는 거야. 국어를 망치면 수학도 망한다. 자, 수능장은 어떤 곳이냐? 수능장은 내 운명이 걸린 태초의 대침묵, 천지창조 당시의 대고요와 같은 공간이야. 자, 형광사인 펜 칠해. 수능날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집을 나서라. 이거 칠해. 수능날 부모님께 큰절 올리고 집을 나서라. 반드시 실천해라. 그래야 딱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진다. 남학생들 군대 갈때 큰절 올리고 설날에 큰절 올리잖아. 설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수능날도 이렇게 큰절 올리고 실천해. 그러면 잘 봐. 부모님이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집을 나서서 교문에서 따뜻한 배움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은 다음 이제 운명은 수능장에 들어서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오직 내 실력으로 외쳐야 돼. 자, 감 X에 느낌 X에 요행수 X에 편법 X에 진짜 실력을 갖춰야 할 여러분은 자, 이 뒤에 나오는 국어 영역 100점 만점의 비결대로 실천해라. 다가올 여름방학은 국어 100점 만점을 위한 최고의 기회야. 명심하라. 여름부터는 아침형 수험생이 될 것. 쭉 빨갛게 밑줄 그어.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만 공부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국어와 수학만 공부해라. 오전에는. 이거 황금 시간이야. 오전에는 국어만, 수학만 공부하라고. 오후에는 영어만 공부해. 그리고 사탐, 과탐까지만 공부하라고. 다음. 그럼 취약 과목은요. 밤에 있잖아, 밤에. 자, 밤에 쫙 밑줄 그어. 밤에는 취약 과목이 수학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과탐일 수도 있어. 이 시간을 지켜주라고, 여름방학 때. 자, 복습도 해야 돼. 그날그날 그날 복습. 밤에는 취약 과목에 집중해라. 플러스 복습. 자, 그날 하루 공부한 거 빠르게 복습해. 복습은 네번 정도까지 해야 돼. 50분 공부하고 10분 복습. 자, 24시간 이내 복습. 일주일, 주말에 복습.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날 때나 한달때 복습이야. 자, 53쪽. 자, 예시 1-1. 이번 6월 평가원 A형 12번, 13번 문제를 도와주는 게 예시 1-2. 2011 9월 평가원 12번 문제야. 여기는 이제 A형의 13번만 문제를 보여줬어. 12번도 같이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아, 이거 나왔던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다. 다음 54쪽으로 가. 자, 첫 번째 문제는 형식 문제야.
형식 문제다. 세 문제가 거의 규격화되어 있어. 두 번째는 내용 문제야. 어떠한 형식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세 번째는 적용하기 문제야. 이제 요게 어렵지. A형 가장 어려웠던 반도체 문제, B형 가장 어려웠던 양안단서, 단안단서 전부 다 보기를 활용한 적용하기 문제다. 요게 3점짜리가 많고 이걸 극복을 해야 돼. 네 문제 나오면 어휘 문제가 나온다. 두 문제짜리도 있어. 두 문제가 나오면 내용 문제와 적용하기 문제가 나와. 그래서 두 문제짜리일 때 늘 만나게 돼. 요거는 세 문제짜리에도 이렇게, 네 문제짜리일 땐 이렇게. 자, 거기 견본이 그거야. 54쪽에 시집살이 노래다. A형 38, 39, 40번 문제고 B형은 31, 32, 33번 문제야.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댈까? 자, 질문을 던졌어. 대화체 대화. 대화체 대화. 라고 적어.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자, 개집살이. 31번 문제였던 1번 형식 문제라고 써놨습니다. 자, 윗글에 시상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 2번 봐봐.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정적 규정에다가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단적으로 시집살이가 맵다. 호기심 많은 사촌 동생에 대한 사촌 언니의 답변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개집살이인지 왜 더 매운지가 쭉 뒷받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식들. 자,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을 노래해서 자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 문제야. 다양한 사례 나열. 그런데 이건 B형 화법 2번하고 똑같다고 했어. 거기에다가 B형 시험지 화법 2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화법 문제도 세 문제짜리는 딱 이렇게 나와. 형식 문제, 내용 문제, 적용하기 문제야. 화법 문제도. 독서비 문학도, 문학도. 자, 두 번째 내용 문제 본다. 3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그랬는데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바로 답변해줬죠. 단적으로. 31번에 2번하고 관련되잖아. 부정적으로 규정했다라는 건 답변을 한 거지. 답변 유보. 답변 유보 X에. 다음 사촌동생이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자, 만류 X에. 만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집살이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만류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게 내용 문제야. 두 번째 문제가. 자, 세 번째 적용하기 문제. 속 미인곡입니다. 대화체 대화. 대화체 대화야. 세 번째 적용하기 문제. 밑에다가 네 번째 네 문제가 나온다면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까지 해서 요 형식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유형화되어 있다. 출발은 내용일치 문제. 출발은.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물음표 해줘. 이것도 대화체 대화다. 대화체 대화야. 자, 감녀가 물었어. 여인 이리 물었어. 시적화자인 을려가 두 번째 여인이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실 들어보. 어와 너로구나. 자, 식별하셨습니다. 식별. 어와 너로구나. 예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알아차렸어요. 아, 너로구나. 이내 사실 들어보. 그러면서 이제 길게 길게 사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내 사연 들어보. 이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사랑함직 하냐마는. 자, 내 얼굴 내 몸이야. 몸 형체. 낯이 아니다. 안면이 아니야. 내 몸. 이 거동이 님 사랑함직 하냐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심에, 너로다 여기심에. 자, 흡족이야, 너로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너로다 여기실제.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1번 A와 복이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 자, 시어의 반복은 A만 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 A, B, A 구조야. 보기에는 반복은 없습니다. 리듬감은 둘다 사음보야. 만약에 A와 B 모두 사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이러면 이게 답이야. 사음보 율격이야. 사음보란 시조 전체, 가사 전체, 정읍사,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 요게 사음보다. 자, A와 B 모두 사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이러면 둘다 답이 됩니다. 맞으니까. 이번 A와 복이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제3자에게 전가 X. 복이는 화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두행. 나도 님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서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자신의 탓이죠.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X. 보기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 3번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 사촌 동생을 만났고 보기는 아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실 들어보. 자 형광사인 변칠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100%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자 이거 100%. 무려 수능평가원에 50문제나 출제된 선택지. 50문제나 출제된 선택지. 모든 시는 100% 시적 화자나 시인의 심정, 정서, 정조, 감흥, 정감, 정취, 내면 세계. 심정, 심리를 나타낸 거야. 이건 100%야, 100%.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심정. 문학종합일치불장에서 쫙 찾아줬어. 100% 맞는 선택지. 앞에만 맞으면 돼. 그런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 맞습니다. 자, 4번 A에서 계절 변화 X, 보기에서 공간의 변화 X, 4번 A, 5번 A에서 반어적 표현 X,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 X. 다양한 비유적 표현은 시집살이 전체에 있습니다. 시집살이 전체에 있다. 자, 세 문제를 봤어. 그런데 이제 요 근거를 자, 넘겨서 뒷장. 자, 예시 2다시 시집살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평가원 첫 해, 2002년 9월 평가원 18번에서 22번. 자, 요거를 이제 단기 완성 평가원 문석 특강 맛보기 1강, 2강에서 할 거야. 맛보기에서. 이 수업이야. 오늘 할 거. 미리 풀게 했습니다. 평가원 문석 특강 책으로는 10쪽이야. 10쪽. 그래서 풀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나 작품 별표처 박일로의 누앙사. 요것도 올해 EBS에 있습니다. 다 작품이 시집살이 노래야. 그래서 오른쪽에 18, 19, 20, 21, 22 다섯 문제 나와 있는데 특히 21, 22, 21, 22 요게 이제 시집살이 노래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06 평가원을 봤잖아. 여러분들 예전에 풀었던 거 다시 이제 벌써 한달 지났으니까 기억을 환기하면서 봤을 터인데 요 평가원을 풀어보면 아, 내가 왜 평가원을 풀어야 되는지가 나와. 수능하고 평가원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름방학에 할 일. 자,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 56쪽으로 가서, 김만중의 구운몽입니다. 자, 네 번째로 어려웠어. A형 중에 43번 문제야. 문학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어, 요게. 43번이. B형 학생들도 풀어보는 게 좋고. 그런데 뒤에 57쪽, 우리 교재 2006년 6월 평가원 25번 문제를 넣어놨다. 요거를 풀고 보면 너무 쉽다. 1306 A형 43번이. 0606 25번이 더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집살이 노래를 수업을 해서 내가 여름방학 때 월수금 수능이나 평가원을 풀었어. 근데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진짜 공부는 화, 목, 토, 일 이렇게 이어지는 공부가 의미가 있고
자, A형 시험지는 좀 쉬운 수능이야. 거기 봐, 2014 수능 A형은 네 번째 2014 수능 출제 전망. 2014 수능 A형은 평가원의 약속대로 쉬운 수능이기 때문에 1306 A형 수준 96점 1등급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형 학생들은. 단, 자, 이제 6월 평가원 성적표가 나와서 보니까 100점 만점이 A형에다 저거 100점 만점이 1%가 훨씬 넘어. 5,747명이 나왔어. 5,747명. 지금 이렇게 수능하고 평가원이 쉬워진 이유가 100점 만점자를 1% 만들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그래. 자, 1.89%야. 1.89%. A형 시험 본 학생은 2% 정도가 돼. 5,747명. 그러면 이번 6월 평가원을 토대로 해서 1%에 맞추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그러면 95나 94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1%에 맞췄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조금 어려워지겠구나. 6월보다. 다음, B형. 자, 그런데 B형의 약속은 어려운 수능 이랬다. 따라서 B형 학생들은 별표를 쳐놔. 2011 90점 1등급 사이, 2012 94점 1등급 사이 수능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 B형 학생들의 100점 만점 숫자는 똑같은 96 1등급인데, 4,279명이 나왔어요. 4,279명. 1.44% 정도 돼. 자, 그래서 요거 쉬웠으니까 좀 어려워지고, 무거워질 거고, B형은 이제 원래 약속대로 좀더 어려워지고. 자, 만점자 숫자, 퍼센트지를 고려해 보니까 6월이 좀 쉽게 나와버렸다. 이렇게 알아둘 것. A형도. 자, 그래서 밑에 이 문단, 수능 국어는 최고의 문제인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을 가지고 어렵게 공부해라. 라는 게 결론이야. 자, 쉽게 쉽게 공부하다가 99년도처럼 2000년 수능 짝이 날 수도 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런데 지금 어제, 자, 지금 2014 수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혐의가 있어.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조금 힘든 일이다라는 느낌이 있어. 1303. 사물교육청 쉬웠어요. 1304 쉬웠습니다. 더 쉬운 게1307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까지. 그리고 1305. 올해 지금. 근데 사설 모의고사도 올해 쉬워. 사설 모의고사 마저도. 쉽다 보니까 지금 작년 수능이 쉽게 나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다 쉬웠을 때 EBS 교재마저도 쉬워. 그러면 어려운 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 쉽게만 공부하다가 약간 어려워지면 팍 올라가. 체감 난이도가. 지금 엄청나게 날씨 따뜻하지. 약간만 추워지면 엄청 춥게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게 99년도와 2000년 수능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지금 안 쉬운 게 없어. 선생님 혼자 어려운 거 해라, 어려운 거 해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사설 모의고사 다 쉬워. 메가스터디 모의고사도. 그다음 EBS 교재 다 쉬워. 전부 다 지금 쉬운 거. 전부 다 쉽다. 99년도에 일어났던 일. 모든 게다 쉬웠어. 근데 수능은 팍 어렵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약간만 어려워져도 팍 어려워지는 거야. 쉽게만 공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야. 자, 쉽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당황해버립니다. 좋은 국어 성적 기대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어렵게 공부했다면 쉬운 국어 영역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자신감 생기고, 자, 1교시 수능 시험 시작 부담감 덜어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어려운 문제도 공부해라. 연쇄 부도를 막아라. 연쇄 국어를 연쇄 부도를 막아라. 그 내용이야. 59쪽까지. 자,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좋은 내용이고 저 뒤에 66페이지 2014 수능 대비 여름방학 학습법이다. 자, 여름방학이 되었으니까 앞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했으니까 66쪽에 여름방학 학습법이야. 거기에 지금
공부 방법편, 생활 태도편, 입시 전략편. 이세 가지로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67까지 읽어보고 68쪽. 자, 학생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이 다 여기 있다. 68쪽부터는 사전에 선생님이 예전에 질문을 받았어. 여름방학에 대해서 또는 기출문제 평가원 푸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다 질문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야, 전부 다. 68. 그러니까 꼭 읽어도 여러분들이 68, 69, 70, 71, 72, 73까지 학생들 질문에 대한 답변. 자, 73, 74는 여름방학 잘 보내고 나서 9월 평가원 전에 마무리 총정리 방법에 대해서 넣어놨고, 다음 75쪽. 거기 작문문법 공부법, 화법, 독서, 비문학 공부법, 다음 문학 공부법이야, 76쪽. 그리고 여름방학을 꼭 이렇게 보내면 성공할 것이다. 자, 다음 78쪽. 78쪽. 1, 2등급 학생들 공부 방식. 수능 기출, 기출 분석 특강 단기 완성, 평가원 분석 특강 단기 완성하면 돼. 1, 2등급 학생들. 3, 4등급 학생들. 그 다음에 5등급 이하 학생들 공부 방법이고, 마지막에 형광사인 편칠해.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무리 필살기 시뮬레이션 훈련은 꼭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집필한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한 것이고, 자, 여름방학에 어떻게 할 건지는 아까 첫 강좌, 첫 내용에서 언급을 했다. 국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월수금만 하지 말고 꾸준히 80분 이상 진행해라. 더러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 수학하고 과학 때문에 80분 시간 낼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녀석들이 좀 있어. 자, 잠깐 76페이지 그 왼쪽에 네모칸이 있어. 자, 10%를 한다는 건 매일매일 80분은 국어를 하라는 거야. 아무리 자연계 학생이라도. 그 작년에도 서초메가에서 상담해 보니까 계속 3등급인데 수학하고 과학은 100점이야, 100점. 9월 돼도. 10월달까지도. 그래서 그 학생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 너는 국어를 지금 수학, 과학 다돼 있는데 국어를 계속 3등급 공부만 하고 있으면서 3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저기 뭐야, 불만만 쌓였네. 국어 공부는 실천도 안 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을 1등급으로 만들면서 매일 시켰다고, 매일. 월수금만 공부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국영수는. 자, 76쪽 거기 네모칸 형광사인펜으로 예워 쌓아.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80분 시간이 안 나요. 이 학생들은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제시문 5분 훈련이야, 이제. 문제가 3문제고 제시문도 짧아졌으니까. 3분에서 5분 투자해서 독서,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이든, 독서가 약하면 실력 완성이든, 독서 비문학이 계속 어려우면 기본이든 실력이든 하는 게 좋아. 학원 도착하자마자, 이건 아침 먹자마자 해도 돼. EBS 수능 특강이든 인터넷 수능이든. 점심 먹자마자 EBS 인터넷 수능 문학. 저녁 먹자마자 자, EBS 화법과 작문 문법과 독서야. 화작 문독이다. 또는 고득점 270제를 해도 돼. 다음 잠자기 전에 EBS 수능 완성을 풀고 자. 일제시문 5분 훈련 공부까지 해. 그러면 1, 2, 3, 4, 5 짜투리 시간 나오잖아. 50분 이상 확보가 돼. 이 습관 잘 들여두면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5교시, 6교시, 7교시 끝나고 EBS 사탐이나 과탐은 3분씩 투자해서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80분 나와. 80분이 안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야. 자기가 게으른 거야. 자, 그래서 그동안 3등급 공부를 계속해왔다. 3, 4등급 공부를 해온 학생은 이제 1등급은 기본인 공부로 돌아가도록. 자, 오전에는 국어하고 수학만 해라. 자연계 학생들도. 그래서 나와, 사실은. 취약 과목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 취약 과목을. 자, 거기 표 밑에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복습은 네번 정도 필요하다. 수업.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도 바로 복습을 하면 10분도 안 걸려, 복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한 달 단위로. 명심해라. 수업만 듣는다고 절대 점수 안 나와. 마지막 장에다 써놔. 마지막 장에다가. 수업만 듣는다고 100점 나오는 것 아니다.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1등급 나오는 것 아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해서 적용을 해야 돼. 그 다음 공부에. EBS에 적용해라. 또 다른 평가원에 적용해라. 누가 과연 1등급 100점 학생들이 가장 누가 과연 실제 점수를 올리느냐? 수능 평가원이야. 누가 과연 국어 실력을 올리느냐? 수능 기출 평가원이야. 누가 좋은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 수능 기출 평가원이다. EBS에 적용하는 공부까지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평가원 분석 특강에서 왜 평가원과 수능 기출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니까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단기 완성 평가원 분석 특강 맛보기 강의를 들으면 돼. 자, 궁금한 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낸다. 장난 문자는 안 왔어, 아직까지 한 번도. 진짜 고민인 학생들, 언어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걱정인 학생들한테 문자가 왔기 때문에 보내서. 자, 근데 이제 이 수업대로 잘 따라오면 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 누구나 나올 수 있다. 1등급은 기본. 근데 복습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